Times. 네, 이번엔 바디가 크고 싱글 컷어웨이입니다. 네, 블랙이 굉장히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디안젤리코의 XL SS 모델입니다. 네. 이 SS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것도 역시나 저희가 찾아봤는데 일단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싱글 컷어웨이의 세미할로우 아니냐. 근데 이게 세미할로우라고 하기엔 되게 웃긴 게 S로 세미할로우를 표현하면 솔리드를 표현할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H로 세미할로우를 표현하면 할로우는 뭐라고 하나.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세미할로우는 아닐 것 같고 싱글 컷어웨이다라고 하면은 SC든가 그렇죠. 아니면 S 하나를 쓰든가. 근데 더블 S야.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네, 이거 저희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냥 오자 탈자 이런 거 아닐까요? S 아, 오탈자. 네. XL S 하고 누르려고 했는데 한번 덜컥 더 누른 거야. 쌍스. 쌍스. 자, 알 수 없습니다. 아, 스플릿? 스플릿? 에이 설마. 에이, 그렇지. 그건 아니겠지. 그렇죠. 스플릿을 오케이. 여기다가 모델명에다가 이렇게. 오케이 여러분 모르겠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주세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최고니까요. 실패했어. 진짜 뻔뻔하다. 아 여러분들 사실 이거 우리보다 더 잘 아니까 솔직히 맞잖아요. 아 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가격이 270만 원으로 조금 네. 더 비쌉니다. 지금 디안젤리코 최고가 270입니다. 근데 아까 거보다 이제 바디가 커갖고 네. 그렇게 극단적인 네 그렇죠. 이게 스플릿을 했을 때 아까 같은 느낌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기분에 예. 앰프 뭐 또 우리의 기분이겠죠. 그렇죠. 네. 뭐 또 마샬이랑 겁나 안 친하고 이럴지 몰라요. 네, 몰라요 또. 네, 알아보겠습니다. 다 금장밖에 안 들어와갖고 서스틴을 확인할 길이 없네. 아 역시 선생님 금장은 서스틴입니다. 금장은 서스틴이죠. 알겠습니다. 네네. 여러분 아니에요 이거. 네. 아 대신 저건 있습니다. 요 엑셀 시리즈는 다 하드쉘. 하드 케이스가 동봉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하드 케이스 들어가고요. 자,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270만 원. 지금까지 디안젤리코 최고가 갱신을 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고요. 네. 무게 전장 104cm, 무게는 그렇죠. 3.34kg. 두께는 옆면은 42mm인데 이게 배가 좀 많이 나와 갖고 네. 조감으로 하면 58mm까지 나옵니다. 네, 되게 네, 빵빵해요. 네. 아주 이거를 이제 그 생선들은 보통 이러면 빵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 네. 굉장히 빵이 좋은 기타가 네. 나왔습니다. 12프렛 뒤뜰은 77mm고요. 네. 탑은 라미네이티드 플레임 메이플 탑입니다. 네. 바디 역시 라미네이티드 플레임 메이플 백핸사이드가 사용되어 있고요. 네. 세미알로 센터블록의 글로스 피니시. 사실 네. 무슨 목재가 사용됐는지 전혀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시커멓게 칠해놔가지고. 네, 넥은 3피스 플레임 메이플. 아, 3피스 메이플 넥입니다. 이것도 알 길이 없죠. 네, C쉐입 글로스 피니시고요. 헤드머신은 그로버 임페리얼 계단형 헤드머신을 네. 보고 계십니다. 본넛에 43mm 너트 너비, 지판은 포페로네요. 네. 포페로? 지난 시간이 에보니였고요. 이번 시간 포페로. 지판공열 반지름은 16인치 406mm 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렛은 22프렛입니다. USA 세이머 덩컨의 59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지난 시간에 XL 미니 DC와 같은 구성인데 굉장히 꺼끌꺼끌하면서도 좀 강력하고 그 빠그라지는 소리, 네. 자갈 소리 그렇죠? 그런 게 예상이 되는 사운드. 근데 이번엔 바디가 크기 때문에 조금 또, 양상이 네. 다르지 않을까 덜 싶습니다. 덜 빠그러지지 않을까. 빠싸. 네. 그 고만줄이라고. 네. 자, 투 볼륨 투톤 푸시풀 가능하고요. 3웨이 네. 픽업 셀렉터에 골드 튜너매틱 브릿지에 네. 스타퍼 테일피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팬더 앰프고요. 네. 이게 조금 넉넉하긴 넉넉하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자, 센터. 자, 올스. 올스. 그래도 많이 빠지긴 많이 빠져. 네. 극단적이네. 극단적으로 빠. 근데 얘는 확실히 좀 더 조금은 더 올라오긴 하네요. 그래도. 네. 디스. 디스. 압스. 네. 그렇습니다. 오, 예. 그리고
백스. 네. 마샬로. 이게 관건이죠. 이제 과연 마샬이랑 친할 수 있을지. 벌써 약간 안 친할 것 같은 약간 예감이 들죠. 그냥 기본이 벌써. 별로 안 친해요. 아, 그래도 그래도 저기 미니보다는 조금 실력이 더 있어요. 네, 조금 있어요. 네. 아 근데 그래도 너무 안 친하다 인간적으로. 아니 너무 미들로우를 너무 많이 뽑아. 네, 그러니까. 그 코아가 확 빠져나가니까. 네. 솔직히 말하면 거의 뿌리를 뽑는다니까 진짜. 아 이거 그거 있잖아요. 그 왜 배터리 없을 때 나는 소리. 그런 것 같아. 너무 세게 뽑아. 어. 쌍스. 네, 쌍스. 아이 너. 아. 이 정도면 그 코일 스플릿이 거의 척추 스플릿 아니야? 거의 코아를 그냥 작살을 내버리는. 그러니까.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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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압스. 압스? 프론트. 압스. 아, 얘 마샬이랑은 좀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 네. 네. 뭐 그냥 밴더로 네.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네. 밴더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타 사시면 그냥 밴더 앰프 사세요 그냥. 네,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될 것 같아. 아니면 공연장에서 무조건 밴더 앰프만. 밴더 앰프로 달라 그러든지. 네네네. 필수. 네, 마샬 게임. 푸필. 이게 그래도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비해서 어쨌든 피지컬이 좋잖아요. 네네네. 피지컬이 좋은데서는 조금 더 그 시원한 느낌에 어차피 비슷한 빠그라지는 그 사운드이기는 한데 그래도 좀 받아주는 느낌이 조금 더 넉넉한 차체가 조금 늘어난 느낌은 네네. 확실히 느껴집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그 마샬이랑은 좀 안 친하다. 이게 좀 친해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야, 쉽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굉장히 활용도가 넓어지는 효과를 주는 극단적인 그런 스플릿이기는 한데 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네, 아, 약간 좀 양날의 검. 네, 진짜 잘못 뺐다가 뭔가 밸런스가 안 좋은 사운드 조합을 갖게 되는 그런 그런 사운드 세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스플릿 하면서 부스트를 밟아 준다던가 뭐 이런 식의 여러분들의 네. 연구가 필요한데 만약에 연구가 돼서 이 라인업이 내가 되게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경지가 된다면 진짜로 범위는 굉장히 넓어지니까 그런 거는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그럼 바로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자, 현재까지 디안젤리코 기타 중에 최고가 기타 270만 원.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부스타 필수 이렇게 되죠. 알겠습니다.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펜더 앰프를 사라 이렇게. 펜더 앰프를 사라.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극단적 선택지 늘어나는 활용도 2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2번. 자, 스쿼드 가동해 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와, 셋 다 사운드가 똑같이 나왔네요 오늘. 어, 그래요? 네, 최초인 것 같은데. 대동단결. 네, 사운드로? 그렇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5,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5 해서 총점 69점 나왔고요. 은총씨는 사운드 25,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9. 이거 엄청 예쁘답니다. 네. 어, 총점은 72점. 저는 사운드 25,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6 해서 70점 나왔습니다. 평균 점수는 70.33입니다. 네. 어쨌든 70점에 턱걸이를 했네요. 네. 오늘 디안젤리코는 그래도 약간 뭐랄까 그 체면치레는 했습니다. 네. 70.33, 71. 네. 이게 너무 넘었어. 스쿼드가 없을 때는 그냥 어느 가성비로. 정도에 딱 그거를 해서 하다 보니까 좀 높게 나왔는데 사실 이제 스쿼드가 들어오니까 약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가려져 있던 게 좀 드러난 느낌이 좀 있죠. 이게 좀 내려 누르는 효과가 좀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70점이 넘으면 괜찮은 기타다. 기타예요. 그래서 70이 둘 다 일단 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좀 아쉽다. 70점을 너무 이렇게 이렇게 넘었기 때문에 진짜 겨우 넘어갔어. 그렇습니다. 거의 턱도 안 걸렸어. 거의 막 턱걸이 막 이렇게. 근데 자, 펜더는 여러분 필수시고요. 근데 펜더랑은 진짜 소리 좋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마샬이랑 안 친한 건데 활용을 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기타가 될 수 있는 디안젤리코 메이드 인 코리아 미니 DC와 XLSS 오늘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모델 은총 씨와 함께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버즈비의 펜더 앰프 같이 보러 오십시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